수현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먼 길로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취재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연초고 시중도 챙기셔야 되고 또 대여권 행보도 하셔야 되고요. 예. 하루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예, 정말 눈, 코, 뜰새 없다는 얘기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메시지 확인도 좀 어려울 정도로 좀 바빠졌는데 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는 불러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찾아다니고 있는데 요새는 오라는 데도 많고 또할 것도 많아서 행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대담의 가장 전제가 되는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선 출마하시는 거죠? 네, 뭐 이미 여러 차례 밝혔고 올해는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출마 선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촛불 소위 혁명 중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출마 선언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이제 공약이나 비전도 좀 보여드리고 할수 네.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공식적으로 선언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시장님 뵈러 오기 전에요. 저희 보도국 네. 기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께 그냥 궁금하게 뭔지. 네. 한 후배 기자가 이걸 꼭 물어봐달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을 것 같아요? 글쎄,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정말 찍어도 됩니까? 이거였습니다. 정말 찍어도 됩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게 정치인들은 미래에 관해서 얘기할 때다 한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선거에 임박해 가면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나 국민들한테 한 약속이 거의 비슷해질 겁니다. 좋은 건다 뺏길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과연 그걸 이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실천력입니다. 그건 결국 과거에 그가 했던 공약의 이행률, 공적 약속을 얼마나 이행했느냐. 뭐 저는 자랑하자면 96% 이행했는데요. 또는 일관성이 있느냐. 믿을 건 말과 행동밖에 없는데, 과거에 뭐 말을 자주 바꾼다든지, 태도를 자꾸 바꾼다든지 하는 거라면 이제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저는 말한 건 지킵니다. 이때까지 말한 거 지키려고 노력했고, 좀 심하게 기득권자들하고 싸우다가 좀 상처도 좀 많이 받긴 했는데, 그게 저의 장점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촛불 정국, 네. 그다음 탄핵 정국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계세요. 뭐 네. 최근에 들어서 조금 주춤합니다만은 이런 지지율의 상승 요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일부에서는 이제 과격한 발언, 또 직설적 발언, 또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한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냐. 그 단순한 그 행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훨씬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서 또 현장에서 행동을 많이 한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외력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촛불 집회에 참여하신 또 거기 관심 갖는 우리 국민들은 70년 적폐 청산, 우리 사회 좀 비정상 구조 때문에 불평등, 격차, 불공정이 너무 심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비정상 체제를 극복 청산하고 공정한 세상.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또 기여한 만큼 이제 몫을 차지하는 그런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데 그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왔던 게 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울림과 공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진심이 있는 대로 남들은 퇴진 말고 뭐 예를 들면 이선 후퇴 이런 얘기할 때는 퇴진 얘기했고 또좀더 사안이 중대한 게 밝혀져서 탄핵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정치권에서는 퇴진도 심한데 무슨 탄핵이냐 이렇게 저를 비난하기도 했는데 대중들은 또 거기에 공감하고 또 이제 재벌들의 그런 불법행위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저는 재벌 체제가 이 일에 제일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재용 같은 이런 편법 상속하면서 그 국민연금을 손을 대는 그런 사람 처벌해야 된다고 할때 정치권에서 저를 비난했지만 국민들은 결국 거의 공감했고 네. 결국 나중에 이게 다 정리가 됐는데 그런 공감도가 이때까지 왔던 과정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높았던 것이 아마 지지율 올라갔던 이유였던 것 같고요. 그럼 왜 조금 조정됐느냐? 그거야 뭐 사람들 연애할 때 비슷하지 않습니까? 막 좋아하다가 결혼 얘기 막상 나오면 심중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도 작년 12월까지는 과거에 대한 청산 얘기가 주류였다면, 이제 청산되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 미래를 어떻게 만들 네. 거냐라는 얘기에서 이제 비전에 관한 얘기들을 좀 나눠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공간들이 없죠. 올해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이다?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뭐 네 글자로 만든다면 공정사회 건설입니다. 공정국가. 네. 우리 사회가 실제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헌정 질서를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핵심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실질적으로 평등한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든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해방 이후에 소위 친일 매국 세력 또는 뭐 쿠데타 세력 또 심하게는 광주 학살 세력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불공정한 시스템에서 불평등이 생겨났고 또 그 결과는 엄청난 격차였죠. 네. 이걸 청산해야 된다. 적폐청산, 공정국가건설 이게 우리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구현해내는데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출신이 그야말로 무수저 출신.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돈이 없어서 이제 학교도 못 가고 네. 공장 생활했고 저 자신이 이제 뭐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이죠. 산재 장애인이기도 하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았고 처참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도 이 사회는 여전히 그런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법연수를 마치고 소위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진로 선택을 할 때 저는 우리 사회의 공정한 미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 다시는 안 생기게 우리 형제자매들 그런 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삶을 살기로 했죠. 뭐 거기에 제일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건 사실 광주민주화운동이었고 그걸 통해서 그 이후에 제가 인권변호사로 또 시민운동가로 또 시장으로서 일해오면서 소위 이제 구학들 부패 기득권 세력과 싸움에서 제가 물러서지 않았고 너무 지나치게 좀 돌진하다가 제가도 상처도 많이 보죠. 구속된 일도 있고 수배된 일도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의 친인척 뭐 시정 개입 이런 거 철저히 봉쇄하다가 또 가족 분란 겪고 의절하고 또 뭐 전국적인 망신을 사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저는 그거 견뎌냈죠. 사실은 그거 쉽게 타협할 수 있었어요. 얘기 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직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제가 주장하는 공정사회 건설, 부패, 구태, 척결 이게 이번 촛불 민심하고 너무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제가 일생을 살면서 하고자 했던 거.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하고 우리 시대 상황이 요구하는 거.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이라는 게 딱 맞아떨어져서 저는 선택될 가능성이 많아졌구나. 우연의 일치이긴 한데 근데 우리 사회 꼭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요구와 시장님께서 실제로 고른 길이 상당히 근접해 있다. 지금, 그런 면에서. 네, 뭐. 그런 점에서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소위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일이 있었죠. 우리 국민들이 뭐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함부로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살아온 삶. 그 사람이 말에 진심이냐 진짜 할 거냐를 뭘로 판단하겠어요? 그리고 과거에 살아왔던 과정과 그 다음에 실적, 증거 이런 걸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네. 그 작년 연말인가요? 반문 연대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제안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표님 아닌 후보도 여러분이 계시고 네, 네. 서로 생각이나 철학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이거를 그 반문 구도로 만들어 가려면 공학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당시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제가 되게 억울한 게 그거죠. 저는 반문 연대 하자는 얘기한 일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걸 그렇게 해석했죠. 안희정 지사가 그렇게 공격했고 근데 저는 제가 한 얘기는 우리는 하나의 팀인데 팀이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 팀원들이 자기 역량을 최대한 키우게 된다. 그 키우는 데 서로 협력하자. 그 문은 구원 안 하느냐 해서 문은 지금 제일 센 분이고 다섯 골 넣는데 우리가 지금 수비수들이 좀 약해가지고 일곱 골 먹으면 지지 않냐. 그래서 수비수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자. 그리고 나중에는 네, 팀을 강화해서 한 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뒷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반문 연대라고 이제 규정을 해버린 거죠. 저는 정치적 공격을 당했는데 뭐 하여튼 제가 그런 점에 오해를 살 수 있는 얘기를 했으니까 뭐 제가 감수하기는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정치적 편을 만들어서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해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걸 승산이 전혀 없는 작전이죠. 대중들과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기득권을 타고 넘어야 되는데 제가 기득권하고 손을 잡아서 기득권의 방식으로 정치하지 않죠. 그건 사실 오해예요.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개헌 얘기 좀 해볼까요? 뭐 저는 개헌 얘기는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전 87년 체제는 타협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있다. 요새 몸에는 맞지 않는 옷이다. 그래서 개헌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대선 전에는 개헌할 시간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바대로 대한민국 사회를 개혁하라고 했지 구태 기득권을 청산하라고 했지 누가 이 권력구조 논의하면서 이 논점 흐리라고 했느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촛불 민심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라는 점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고 또 한 가지 이 개헌 문제가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순수하지 않고 이 소위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 갈라져 나와서 뭐 새로운 세력인 척하고 신분 세탁하고 있는 세력들도 있고 한데 네. 그 세력들이 예를 들면 이제 세력 재편을 통해서 다시 기득권으로 복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개헌을 매개로 해서 세력 재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헌이 좋은 얘기이긴 해도 이미 주체나 논의의 계기 자체가 매우 오염이 돼 있어서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도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고 실제로 실행도 불가능하니까 뭐 논의야 뭐 좀 할 수도 있겠죠. 정치가 뭐 다양한 논의를 하는 거니까. 다음 정부로 넘기고 대시대 각 대선 후보들이 내용을 제시하고 로드맵 제시하고 그 당선된 사람이 그에 따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내용으로 보면 네.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일단 지방 분권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앙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중앙 권력기관 간에도 너무 대통령한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권력을 조금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임제는 너무 문제가 많아서 4년 중임제로 좀 바꾸고 남북이 분단돼 있고 이게 지금 반도국가 입장에서 주변 강대국들이 좀 둘러싸여서 상당한 위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내용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골간을 유지하되 4년 중임 그리고 권력을 지방과 분산한다. 지방과 분산, 수평적 분산, 수직적 분산 이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분권형. 네. 예, 그리고 시기는 다음 정권에서 추진한다. 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절차를 밟기가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여쭐게요. 지금 그 일본과의 외교 문제 지금 네. 아주 그 한일 위안부 합의 네. 1년 됐습니다만 그 후유증을 지금 혹독하게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륙과 해양 세력에 끼어 있는 반도 국가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그 자국 중심의 균형 외교를 해야 됩니다. 자주적 균형 외교. 그걸 안 하면 이 대양 세력, 해양 세력이 막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되죠. 갈갈이 찢기게 될 운명이 처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기 중심을 갖지 못했고 널뛰기 편향 외교를 하다 그래야 되죠. 중국이 기댔다가 미국이 기댔다가 근데 결국은 이제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결국 미국 요구대로 위안부 합의도 사실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기 위한 미국 측 요구와 압박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죠. 네, 네. 뭐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럴 때 이 혼란을 그 가져온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위안부 합의 자체는 합의 자체가 제대로 합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네. 새로 얘기를 좀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일본이 위안부 문제는 특히 소녀상 문제로 지금 자꾸 내정 간섭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 아니 시민들이 자치단체가 아니, 소녀상을 만들어서 어디에 설치를 하든지 뭐 소녀 그림을 그리든지 그건 우리나라 문제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제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대체 민간단체와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네. 일을 그걸 정부 차원에서 뭐 국가 간 협의를 미뤄가면서까지 이렇게 압박하는 거는 내정 간섭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허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네. 원칙에 입각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될 얘기가 바로 위안부 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요. 그 주변국과의 관계, 특히 외교적인 문제들 이렇게 내면을 되돌아보면은 정말 그 중심이 있는 것은 남북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주변국과의 관계도 이게 재정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남북간의 관계가 여기에 대해서 해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쟁 때를 뺀다면 남북 관계는 지금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 때보다도 더 악화됐습니다.
모든 대화 채널이 끊어졌으니까. 네. 지금 한반도 문제는 주변 강대국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고 우리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도해야 됩니다. 그건 명확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주변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을 유리하게 하겠습니까? 자국의 이익에 충실하겠습니까? 그 점은 분명하거든요. 남북관계를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제재 압박 일변도 강경책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대화 협상이라고 하는 이 당근 정책도 동시에 좀 시작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햇볕 정책 아닙니까? 네. 햇볕 정책의 좋은 요소들을 우리가 계승해서 제재 압박뿐만이 아니라 대화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굳이 그래도 되지 않을 상태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게 더 훨씬 싸고 우리한테 훨씬 더 큰 이익인 거죠. 네. 그래서 대북 관계는 신속하게 대화 채널을 열고 협상을 시작해서 서로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하되 그렇다고 또 너무 만연하게 하면 북한이 또 오판할 수 있으니까 강력한 군사력, 국방력을 바탕으로 압박 제재는 계속하고 또 하나 유용한 수단인 대화 협상 전략을 좀 융통성 있게 구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러면 답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북한도 예를 들면 남북관계가 파탄 상태로 가거나 본인이 예를 들면 국제사회에 완전히 고립돼서 최악의 경우는 이제 군사적 제재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원치 않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가 돼서 그러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유일한 길은 대화와 협상밖에 없다. 제재 압박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된다. 네. 네. 경제 관련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그 시장님은 현재 성남 청년들에게 네. 청년 수당을 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물론 청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갈수록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도로 가고 있고요. 네. 모든 게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대통령이 되신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청년 일자리가 문제라고는 하는데 더 근본적으로 보면 경제와 전체 일자리 문제죠. 그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청년만의 일자리 대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잘 없죠. 일자리 전체가 늘어나야 되고 일자리 전체의 질이 올라가면 청년들 일자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경제 문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저는 확고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지금처럼 기업 투자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을 취하면 그 성장의 과실을 기업이 다 차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다수 대중들 근로자들의 삶은 나빠집니다. 네. 그래서 성장 전략 자체를 성장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 온 국민이 다 그 성장의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93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했던 뉴딜 정책이죠. 네. 뉴딜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기업들이 너무 자산과 기회를 많이 갖고 막 독점하고 이러니까 노동자들 일자리도 없어지고 수입도 줄어들고 그래서 대공황이 왔거든요. 네. 해결 방법은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즉 우리나라처럼 재벌 기업들이 마음대로 뭐 내부 거래하고 뭐 일감 몰아주기 하고 중소기업 막 약탈하고 노동자 탄압하고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는 거를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규제를 통해서 경제에 참여한 주체들,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한 개입, 착한 개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기가 만든 성과를 자기가 가질 수 있게. 두 번째는 뭐냐면 노동자들을 지원해가지고 노동조합도 확대하고 불법 노동을 엄격하게 제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계목, 즉 노동자들이 몫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세 번째는 경제에 국민들이 가진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됩니다. 돈을 쓸 수 있어야 경제가 살잖아요. 네. 지금 그런데 재벌 대기업들 30대 재벌에게 750조 원이라고 하는 1년 국민 총생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 사내 유보금으로 지금 쟁여져 있습니다. 네. 이게 안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세 형태로 좀 일부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가처분 소득으로 조금 지급해 줘야 된다. 그게 바로 복지 정책이죠. 이 세 가지를 해서 미국이 대공황을 벗어나서 50년 경기 호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대기업들이나 경제적 강자들의 일방적 횡포를 정부가 나서 적절히 규제하는 것, 첫째. 네. 두 번째는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불법 노동을 근절하고 장시간 노동 못하게 하고 초과 근로에 대해서 실제 1.5배 임금을 지급하게 하면 뭐 1.5배씩 주면서 사람 연장 근로 시킬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뽑겠죠, 사람을. 그렇게 하면 일자리가 한 80만 개 정도 늘어납니다. 네, 그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을 강화하면 노동자들이 목소리가 커져서 노동의 몫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계소득이 늘어나죠. 그럼 중산층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제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는데 그거를 무슨 뭐 4대 강의니 무슨 뭐 자원 예금 이런 데 쓰지 말고 이걸 복지 재원으로 전환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 또는 쿠폰 형태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한 게 국가 예산 400조 중에서 한 7% 정도를 좀 용도를 전환해서 30조 원 정도를 만든 다음에 2,800만 명 정도에게 연간 10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8조 원이죠. 28조 원인데 정부 예산으로 큰 돈이 아닙니다. 이걸 2,800만 명이 받게 되는데 이거를 일종의 지역화폐로 동네에서 써야 되는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동네 자영업자들이 다 살게 되죠. 그러면 경제 전체가 선순환이 됩니다.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죠. 이거를 소위 IMF나 세계은행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채택해서 경제정책으로 취하고 밀어붙이면 약간 힘들긴 하겠지만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있겠지만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래야 청년들의 문제도 해결되죠. 그게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죠. 네. 근데 이제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의 창출이 아니고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의 창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이제 복지과잉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벌써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재정부실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어떤 그런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그 복지 선진국들이 어려움을 부딪히고 또 이렇게 해서 그냥 큰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겠습니까? 일부에서 이탈리아 얘기하는데 이탈리아는 복지가 많아서 망한 게 아니고 그 지도층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망한 겁니다. 부자들이 세금도 안 내고 부정부패하고 그래서 망한 것이고 북유럽처럼 예를 들면 수입의 5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 나라들은 지금도 경기 영향받지 않고 탄탄하게 성장하고 국민들이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빚을 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는 국가 예산 중에서 뭐 토목 예산이라든지 이런 그 불필요한 낭비성 또는 부정부패적 요소가 있는 거 이쪽을 철저히 통제해서 거기서 생긴 예산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이거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성남시가 세금 더 걷지도 않고 빚 갚아가면서 청년 배당하니까 동네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꼭 과거의 방식으로 땅 사서 건물 짓고 뭐 조경 이런 데다 쓰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건 권장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정부는 재정을 통해서 경제 몫의 4분의 1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1600조 중에 정부가 400조를 지출하니까 4분의 1 정도 기여를 하는데 25% 가까이 되죠. 그런데 이 25%가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에는 토목 투자가 있죠. 4대강 같은 거.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인적 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거죠. 학생들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겠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투자 효율이, 소위 투자 대비 효율이 토목 공사는 보통 1대 1일 정도인데 네. 이건 한 4 내지 5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제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장 잠재력, 경제 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네. 그 사람이 수입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 돈을 거기다 쓸 거니까 재벌한테 30조 주면 창고에 돈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국민 전원에게 2,800만 명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돈은 다 쓰여지죠. 그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시장님 이력을 보면은 네. 광주, 전남, 호남과의 특히 인연의 고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평소 어차피 이제 대통령이 되실 꿈을 가졌으면 모든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 지역에 또 사람들이 네. 뭐가 어려워하는지 아셔야 될 텐데 광주와 전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계신지요? 진짜. 저는 정말 광주 때문에 인생의 충격을 받고 내 삶을 바꿨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제가 이번 광주의 첫 촛불 집회 때 네. 가서 뭐 기회가 돼서 제가 그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알았던 그냥 일베였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럼 왜냐하면 당시에는 제가 공장을 다닐 때인데 어려서 네. 제가 오리엔트 공장 이런 데 다니고 있을 때인데 신문 방송 뭐 동네 들은 얘기가 다 폭도라고 하는데 저도 같이 욕했었죠. 근데 대학을 이제 또 어디서 가 보니까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예. 이게 전 산재 환자의 장애인이고 정말 공장에서 맨날 폭력으로 좀 매일 맞고 정말 시달렸는데 전 그게 당연한 세상인 줄 알았어요. 아 원래 이렇게 맞고 사는가 보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가서 소위 이제 사회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다 보니까 이 우리 저 같은 삶, 내 가족들의 삶, 내 주변의 삶이라고 하는 게 개인이 못나서 또는 무능력에서 무책임해서 생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 아주 극단적 형태가 광주에서 이 군인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권력을 찬탈해서 지금도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리면서 사람들의 기회를 뺏고 있더라. 이걸 고치지 않으면 나는 탈출해서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네. 내 가족 형제들은 못 살겠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사회를 좀 바꿔야 된다 이게. 네. 그게 나의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제가 판검사 다 포기하고 이제 소위 사회운동으로 완전히 투신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광주는 저의 사회적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삶의 방향을 거기서 정해줬으니까요. 네. 그런 그건 인연이라고 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제가 관심도 많고 저는 언제나 광주 얘기를 하죠. 세월호도 광주를 진상규명하지 못하고 엄정한 책임 묻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재발한 사건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광주 뭐 넓게는 호남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그야말로 지켜왔고 또 가장 엄혹할 때도 그곳에서 살아남았었고 또 앞으로도 예를 들면 대한민국 야권 민주 진영에는 어차피 핵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데 문제는 상당히 소외되고 억울한 그 배제의 네. 대상이 돼서 치른 희생이 너무 많다.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틋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모든 정치인들이 광주에 내려와서 5.18 묘지를 참배를 하고 광주는 민주주의의 자양분이다. 네. 정치적인 어머니다. 다 네. 말씀하세요.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잊어버리죠. 광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예. 제가 아주 세부적인 거는 한번 직접 들어볼 생각이고요. 네. 아까 균형발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대한민국의 소수 지배 세력이 지배하는 방식이 분할 지배였습니다. 이게 나누어가지고 차별을 만든 다음에 서로 갈등시키고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영남에 혜택을 주고 영남과 전라도를 호남을 분할해서 대립 갈등시키고 소수로 몰고 다수의 지지를 얻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아주 잔혹한 방식이었죠. 예. 그게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원천인데 이 지역차별을 극복하고 그야말로 균형발전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해소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 억울함을 푸는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 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네. 얘기한다면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의 재원과 권력과 잠재력을 부족한 영역에 많이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성남에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죠. 제 분당 주민들을 보면 본시가지에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씁니까? 뭐 이런 얘기해요. 네. 아니 우리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더 투자해야 된다. 당신들이 세금 더 많이 내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정면 돌파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호남이든 뭐 예를 들어 전남 광주든 뭐 전북이든 또는 강원도 이런 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위한 권한 배분, 그 지방자치분권이 강화돼야 됩니다. 예산 배분, 네. 정책적 배려, 뭐 산업 입지나 교육 문제에 대해서 뭐 특별한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네. 네, 시장님께서는 이제 뭐 태어나기에는 경북에서 태어나셨지만 성장하고 지금 살고 계신 데는 이제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죠. 예. 예, 수도권에서 어떤 지방의 실정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사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라는 게 지방에서 느끼는 것만큼 느끼고 계시는지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저희들이 큰 관심입니다. 모든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요. 저는 이게 뭐 특정 지역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너무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네. 권력이든 자원이든 기회든 역량이든 한쪽으로 너무 집중되면 효율을 발휘하지 못해요. 네. 권력과 자원과 기회는 분산될수록 효율을 발휘하죠. 그리고 구성원들한테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공정사회의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무 특정 소수한테 집중시키지 말자. 주앙으로 집중하는 것도 옳지 않고 지역으로 집중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분산시키고 분산을 통해서 그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래야 예를 들면 국토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죠. 네. 그다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집중화돼서 제가 수도권에 있긴 하지만 소위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거 지금 풀자는 얘기만 하는데 저는 거기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뭐 이거 이 방송 다 볼 텐데 저는 어디 가나 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요. 왜냐하면 서울에 뭐 뭘 하려도 땅값이 말입니다. 뭐 5천만 원 막 1억씩 가는데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 네. 분권 전략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저도 자치분권연대 뭐 전국 뭐 대표도 맡고 그래서 분권 운동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뭐 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네.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신 거 분명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집중이 너무 심화돼서요. 네. 그게 비효율을 지금 조장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하자고 설명해도 잘 안 합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갈등 조정, 네. 이해 대립이 됐을 때 그걸 조정해내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선명해서 그럴까요?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 시장실 들어오셨죠. 여기 아무나 들락 그릴 수 있게 해놨거든요. 전국의 어떤 시장들도 이렇게 운영 못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쳐들어와서 운영을 못하죠. 네. 성남시에 제가 취임할 당시에 수십 개의 민원,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두세 시간씩 만나서 다 해소했어요.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안 되는 건 다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서 다 정리했죠. 저는 정치적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검토해 봅시다. 노력해 봅시다. 적극 검토할게. 이런 소리 하지 않죠. 다 들어보고 결론 냅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서 지금 다 없어졌어요. 집단 민원이. 대신에 이런 건 또 있어요. 그런 건 대화할 상대 아닙니까? 근데 불법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단 민원을 빙자해서 불법을 강요하죠. 저는 그거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돌로 나타나죠. 얼마 전에 나타난 것처럼 철거민들하고. 네, 동영상 저도 봤습니다. 예. 1년 6개월 동안 성남시가 아무 책임도 없는 LH공사에 요구할 이주대책을 성남시가 대신 해놓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거 들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통 1년 6개월 정도 괴롭히고 시장을 갖다 정치적 타격을 주면 타협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우회 지원을 하죠. 뭐 그럴 방법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을 철저하게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정리합니다. 내가 좀 손실을 발생해도. 그렇게 하니까 성남시는 이런 집단 민원이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 메일로 씁니다. 저한테. 그래야 정상적인 사회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싸우는 상대가 있어요. 아무나 하고 다 싸우는 줄 아는데 저는 대화할 입장이 다른 상대와는 싸우지 않습니다. 대화하고 타협하죠. 설명하고. 제가 싸우는 상대는 상대방 이웃집을 가장한 강도 같은 겁니다. 이웃집하고야 대화하고 설득하고 같이 가야죠. 내가 양보해서라도. 왜냐하면 어느 길로 가나 똑같은 거니까. 둘은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 아닌 거죠. 방법이 다를 뿐이잖아요.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라든지 이런 건 그런 거죠. 그런데 이웃집을 가장한 범죄 집단들이 있습니다. 불법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법 집단들. 근데 거기와는 치열하게 싸우죠. 부패 세력과 타협하면 됩니까? 부패 세력을 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선은 분명하다. 포용은 해야 되는 포용은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선을 넘는 불법적인 제거해야 될 사회학들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죠. 그런데 그 점을 보고 사회학과 타협하지 않는 걸 보고 이거 혹시 상대방하고 타협하지 않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오해세요. 알겠습니다. 아, 말씀 들어보니까 더 선이 더 분명해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이거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뭐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모든 대권 주자님들께 역사적인 정치인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신가요? 뭐 여러 사람 있잖아요. 저는 정치적으로는 김구 선생을 존중합니다. 존경하고요. 최근에는 워낙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여러 사람을 연구해 봤는데 뉴딜 정책을 했던 루즈벨트가 네. 우리가 보통 그냥 갖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강단 있는 인물이더라고요. 네. 완전히 공산주의자로 몰리면서 밀어붙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 나온 라디오를 열심히 쓴 사람이에요. 이 정치 활동을 다 다른 사람들 현장 중심으로 모아서 했는데 이분이 라디오를 이용한 시장님 SNS 분이에요. 제가 하시고요. SNS 하는 게 비슷하죠. 예.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그분도 얼리 어답터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취임 연설을 뭐 6천만 명의 미국민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라디오로. 네. 라디오를 맨날 썼으니까. 그런 점도 그렇고, 저는 강단, 추진력, 그다음에 후퇴하지 않는 불태전의 의지, 정말 이런 거 배우고 싶어요. 네.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미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네. 처음으로 노동자 민영하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세금을, 대기업 세금을 올리고요. 미국의 세금이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인지, 얼마인지 압니까? 91%였어요. 누진 세율이. 아. 91%였던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35% 떨어졌죠. 대통령이 되신다면 임기를 마치고 났을 때 나는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다. 너무 빠른 질문입니까? 아니,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네. 제 전임 시장들이 다 감옥을 갔습니다. 공직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다가. 아, 성남이 그러고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측근 친인척 비리, 아니 본인 스스로의 비리 때문에 거의 마지막이 예쁘지 않았죠. 네. 거의 다. 저는 그러지 않는 그야말로 청렴 강직한 그런 대통령. 그야말로 임기 끝나고 났더니 재산이 좀 줄었더라. 지금 저는 지금 재산 줄고 있거든요. 시작하면서 재산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마쳤을 때, 아, 저 사람은 처음으로 억강부약을 실천한 청렴 강직한 대통령이었다는 얘기 듣고 싶어요. 네. 정치는 네. 억강부약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자들의 횡포를 제압하고 네. 약자들 다수의 힘을 좀푹 쏟아서 함께 살게 만드는. 네. 그러려고 하면 강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거든요. 네. 강자들 끊임없이 싸우고 억압해야 되는데 그러면 강자들로부터 이익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좀 열심히 관리하고 있죠. 강자들 근처에서 같이 놀지 말자. 알겠습니다. 예. 아까 동영상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그것도 있고 또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썩 원만한 관계가 아니다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자주 이렇게 듣게 돼요. 예. 그것 또한 어떤 한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좀 이렇게 부족한 자질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편도 있죠. 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형제는 7남매입니다. 네.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분은 회계사신데, 공직 권한을 이용해서 부패를 저지르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그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고, 제가 취임하자마자, 시장 친형이라고 여러 군데 전화해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또 대학 교수 자리 요구하고, 공무원 인사를 자기가 직접 하려고 그러고, 뭐 비서실장한테 누구 승진시켜라, 뭐, 이런, 뭐 징계해라 이런 얘기하고 하니까, 제가 그걸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나빠졌어요. 네. 그래서 사이가 나빠졌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형님이 폭행하고, 어머니 입원하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뭐, 싸웠죠. 싸운 것도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네.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었는데, 저는 나머지 육남매하고는, 육남매들은 엄청 친합니다. 거긴 다잘 지내요. 네. 그분들은 뭐, 건설 노동자로, 또 뭐, 요양보호사로, 환경미화원으로, 야구르트 배달부로, 청소 용역 회사에 그냥 일반 직원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힘들게 살면서도 탐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걸 허용하지도 않고. 네. 딱 이분만 사이가 나쁜데 나머지 분들하고 사이, 우리 형제자매들 사이 좋으니까. 네. 그분 그분들 다른 거 포용하십시오. 대통령 되시면 사이좋게 지내셔야죠. 근데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이 요거를 들어줘야 되는 거면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점은 오히려 좋은 네. 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공직자가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걸 막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네. 최순실도 사실은 박근혜의 동생 같은 사람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못 막은 겁니다. 그래서 네. 불행하게 됐죠. 저도 그 불행을 미리 미연에 막은 겁니다. 창피와 망신을 대가로 치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장시간 너무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끝으로 광주 전남 지역민들한테 새해 덕담 겸해서 네.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저는
호남 출신은 아닌데 뭐 정서적으로는 너무 가까운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또 끊임없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치러왔던 분들이어서 존경의 마음과 함께 사실 안타까운 마음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사회가 그야말로 지역적으로도 계층 간에도 그야말로 공정한 게임이 가능한 공정한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적 발전에서도 좀 누락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공평하게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그야말로 배려받는 그런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호남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지지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지지율이 올라간 게 되게 크게 도움이 됐는데 앞으로도 제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그야말로 이 나라 공정한 나라 될수 있도록 또 억울한 사람 없도록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부패 세력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닙니다. 제가 너무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이다처럼 시원한 정치 계속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